사소한 질문, 재미난 질문도 많거든요. 다 답변해 주세요. 솔직하게. 네. 핸드폰 배경화면 뭐예요? 배경화면 없는데? 아, 소름은 없고. 은지 올블랙? 네. 저는 제가 찍은 바다 사진. 반려견? 네, 반려견. 말도 해요? 말해요. 가끔 해요. 산책 가지고 산책 막막 이렇게. 산책! 저는 십자가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좀 보면서 다스리려고. 할렐루야. 네. 아. 너무 신기한 게 다 자기 사진이 없는 게 너무 신기해요. 자기 사진이 왜요? 본인 사진. 저는 자기 사진이거든요. 진짜요? 저는 볼 수 있나요? 너무 네, 궁금한데? 거의 매일 바뀌어요, 자기 사진. 진짜? 타고난 연예인이네. 이게 제 잠금 화면이고요. 와, 이렇게 열면은 이제 제 우와.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난 가끔? 가장 최근에 산 물건. 딱 계란. 계란 중요해요. 계란 좋지. 저는 무지방 시리얼. 저 휴지 샀어요. 아, 휴지 떨어졌으니까. 감겨 부러워. 아 맞다. 나 키친타올 사야 돼. 오늘 혹시 잠깐 메모장에 적어도 되나? 그래. 왜냐면 혼자 살다 까먹어 까먹어. 아 이거 또 안 샀다. 물티슈. 물티슈겠지. 까먹어요. 물티슈 사야 돼요. 네. 멤버들을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해 놓으셨나요?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이름 뒤에 하트 다 붙여. 나도. 근데 뭐 독특한 분들은 그냥 정식적으로 그냥 에이핑크 오하영 뭐 이렇게 하시는 와, 분들도 있더라고. 너무 속상하다. 아니 근데 딱 그래야 안다고. 남주는요? 전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뽐 언니, 롱 언니, 은자 언니, 오하영. 오하영. 나 이성훈 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아니 이게 왜 얘는 오하영이지? 급하게 저장을 해서 그런 거. 저장하다가 나중에 너무 바꿨지. 근데 한 3년? 아 그래? 왜 그랬지? 서운할 우리 그때 안 좋아서 서운할 만해. 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안해요. 네. 급하게 다른 네. 걸로 갈게요. 예. 가장 부러운 에이핑크의 다른 멤버의 능력치. 아 궁금합니다. 네, 가장 부러운 저는 봄이. 봄이. 춤선. 아 맞아. 그리고 차, 순한 거. 아 그래요. 생일입니까? 아, 예. 입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우선 하영이의 몸매. 오. 예. 제가 본 연예인들 중에 저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아니 근데 하영도 이제 대단하다. 예전에 신인들 아 그러지 마세요 이랬는데 몸매인데. 왠지 알아요? 그냥 지금 받아들이... 이게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받아들여. 네. 아니야. 저는 은지의 성량. 또 은지 언니의 그 음역대. 아, 진짜. 언니 한 번도 살면서 음역대에 부딪혀서 막 해서 노래 못 불러본 적이 없대요. 진짜? 높은데 해볼까? 이렇게 우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막 고음이 올라가도 그냥 웃으면서 올리시던데요? 맞아요. 데뷔 초에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해주셨어요. 요거 나중에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와. 제발요. 와, 오늘 뭐 비결이 네. 나옵니다. 네네. 이거는 좀 너무했네요. 아, 이거 그렇죠? 아, 너무 한 거 해주세요, 제발. 뭐예요, 뭐예요? 아니, 이건 너무했어요. 아, 너무 한 거 해주세요, 제발. 직구죠? 직구는 거 해주세요. 계산하세요, 이거. 네. 오케이, 미주 갑시다. 몸무게가 패스. 몸무게가 하나죠.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진지인이잖아요. 네네. 키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근력이 얼마나 맞아. 있는지 체지방이, 체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맞아.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눈바디. 다른 재밌는 질문 없나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한다고요. 오케이, 이게 몸무게 질문. 빼는 데에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 사람들이 그게 몸을 해치는 거의 지름길이니까 그 하덜덜 마세요. MBTI 맞네. MBTI가 딱 맞아. 하덜덜 마세요. 하덜덜 마세요.